욥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죠. 15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더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니 그들의 아비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세월 가치조차 없다고 내가 생각하노라. 정녕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랴. 그들의 노년은 사라져 버렸도다.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처량하더니 예전에 황량하고 황폐하던 광야로 도피하여 덤불들 곁에서 당하옥을 겪었으며 향나무 뿌리를 꺾어 음식으로 삼았도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도둑을 쫓듯 소리쳤으니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골짜기 비탈과 땅굴과 바위 사이에서 살았도다. 덤불들 사이에서 당나귀처럼 부르짖으며 쇠기풀 아래 함께 모였도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요 정녕 비천한 자의 자식이라. 그들은 흙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노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정녕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내게서 멀리 도피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도다. 그분이 내 쥐를 느슨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도다. 내 오른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발을 밀어뜨리며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멸망의 길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은 내 길을 훼손시키고 내 재앙을 재촉하며 그들에게는 돕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큰 물살을 가는 것처럼 내게로 오나니 폐허 속에서 내게로 불러오는도다. 공포가 내게로 몰려들어 그들이 바람처럼 내 혼을 쫓으니 나의 복락이 구름처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이 땅을 차지하고 한 2000년 정도 되었을 때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욥이 만약에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는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자식들한테 대우받다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참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천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모두가 다 홍수로 쓸어가서 죽었으면서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 후에는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서 살겠다고 바벨론에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땅이 흩어져서 지금 모든 언어들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언어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도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또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오늘 30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만나라, 이러한 메시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욥처럼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헤매였더니 고난 받은 후에는 내가 이것이 유익한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자살까지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르죠. 자, 1절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 욥을 조롱합니다. 이제는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아비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만도 못한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길거리에서 불황아처럼 헤매는 그러한 깽들 같은 아이들, 요즘 말로 하면은 말이죠, 그 싸우는 싸움꾼들이요, 또 마약하는 자들이요, 히피 같은 그런 족들, 거리의 건달 같은 자들까지도 욥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다 조롱했지요. 다윗도 조롱했고요. 예수님도 조롱했고 지금 욥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죽정이 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들 것이라. 네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리라. 이 야곱 보고 그랬어요. 벌레라 그랬어요. 너 벌레라. 벌레처럼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처럼 될 때, 완전히 벌레처럼 될 때, 어떻게 벌레처럼 됩니까?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할 때, 나중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타작기구가 됩니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양이 벌레 아닙니까? 피투성이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살도 다 찢기고요. 그 벌레처럼 됐던 그분이 부활했을 때,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 입에서 큰 칼이 나와서, 이거는 말씀의 칼이죠.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군사들도 이 땅에서는 벌레처럼 박해를 받으며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이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이런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그러한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32절부터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해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옛날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 또 신약 성도들이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이 현 세상은 우리가 살 때가 못 되는구나. 이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전해드리겠지만은 D.L. 무디가 거듭나기 전에는 돈만 아는 사람이요, 돈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보통 거친 사람이 아니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난 후에는 이 미국이 지옥 중에 생지옥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게 되면은 미국을 바라볼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거듭나게 전에는 미국에 왔을 때 야, 여기가 지상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좀 아메리칸 드림을 잃어보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이 미국이 가장 흉악한 나라더라고요. 범죄의 온상이요. 알고 보니까 뉴 월드 오더의 온상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때가 됐죠. 2절에 보니까 정녕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랴. 그들의 노년은 사라져버렸도다. 그들의 노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젊을 때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환란에서 끝까지 있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욥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는 미리 말씀하는 거죠. 자, 3절부터 이제 또 8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로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욥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 노년이 사라진 것처럼 욥처럼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죽인 사람들이 대환란 때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그 3절에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처형하더니 그랬죠. 그 계시록 6장 6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대환란 때 나타난 게 뭡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고통이 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보면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들으니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짐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군병이 하루 일하고 받는 몫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몫이에요. 그게 바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게 밀 한 대, 밀 한 대, 또 보리 석 대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식구들이 다 먹겠습니까? 이렇게 기근, 궁핍과 기근이 올 것이다. 또 13장 17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입니다. 이거 개역에 한자를 빼놨어요. 그냥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니 이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해. 그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옛날 나간 것처럼 또 다시 한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역사는 되풀이한다. 역사는 되풀이한다. 12장 13절부터 보면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간단 얘기예요.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부양이라는 것은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공급한다. 페트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간다고 그랬죠. 다시 광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서도 나와요. 2장 14절.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냥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여인이죠.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천년왕국을 주겠다는 얘기죠. 다시 대환란 때 광야로 끌어내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이사야서 11장을 강의를 하길래 난 그 방송을 안 보는데, 기독교 방송 안 봐요 제가. 근데 어제 한번 이상하게 보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이사야서 11장을 하더라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거래.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얘기 있잖아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이런 얘기는 못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를? 그거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영적으로 설명 이렇게 할게죠. 아,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논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눈을 띄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산들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해서 산에 간다고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봤죠. 골짜기 비탈과 땅굴과 바위 사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70세 주 한 일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요. 바로 지금 욥이 우스 땅에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우스 땅이 바로 페트라가 있는 곳이요, 사해바다 남쪽입니다. 바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당하옥을 꺾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당하옥이란 것은요, 이 마른 광야에서, 마른 모래 땅에서 자라는 그러한 덤불 같은 관목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것들을 먹고 연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덤불들 사이에서 당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욥기 24장 5절 보면은 당나귀처럼, 들나귀처럼 태어난다 그랬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 사람이 말이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살 곳이 없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밑에 있는, 밑에서 매일 자는 홈리스들을 아침마다 볼 때마다 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모르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다운타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홈리스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들이 그냥 어디서 그 카트 하나 훔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닐봉대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데 그것을 보면서 큰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래도 그들은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볼 때 이게 영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 심지어 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냐,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지. 근데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참 그걸 여러 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돼 있죠. 가시던 물에 함께 모이게 돼 있고 흙보다도 천한 자들이 된다. 8절에 아까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에 본 대로 그들은 유리방황하면서 세상에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마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한
서기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난 끝까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유엔에서 이제 독립정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가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방, 사마리아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사를 갔고 소수만이 살고 있는데도 다 떠나라고 그러고, 할 수 없이 요즘에 이스라엘 수상이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을 이제 중단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도 압력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번 예루살렘이 이렇게 모든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욥이 웃음거리가 됐죠. 우리 예수님이 웃음거리가 됐죠. 또 다윗도 웃음거리가 됐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37절인데 이거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 이제 특별히 37절 보면, 너는 주께서 너를 끌고 가실 곳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논란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서 그렇게 웃음거리가 됐고 논란거리가 됐고 속담거리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것들 자기들 메시아 죽이더니 저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저들은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때 그렇게 그들이 많이 죽음 받은 거지요. 아,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한 것처럼 그들이 욥을 지금 혐오하고 있다. 또 욥의 얼굴에 신백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랬죠, 10절에. 자, 이사야서 50장 6절 보세요. 주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죠.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들,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겠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굴까요? 내가.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이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리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걸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침뱉음 당하고 두드려 맞고 수염도 뽑히고.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아봤자 이런 고난 받아봤습니까? 참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크리스찬들, 지금 민주주의 나라 사는 크리스찬들 너무 편하게 삽니다. 지금 이란이나 이집트나 이북이나 중국이나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받아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래야만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그랬다간 다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그 몸에 전가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포가 내게로 몰려들었다. 또 그들이 바람처럼 내 운을 쫓으니 나의 폭락이 구름처럼 사라지는구나. 결국 욥이 그 동네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났죠. 앞으로도 이제 대환란한테 쫓겨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납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으면 쫓겨납니다. 또 모슬렘이 예수 믿으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찬송가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저들 대답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지라는 십자가를 감사하게 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억울함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대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대개 시험이 들어요. 그걸 못 참고 별 것도 아닌가 아주 시험이 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든든히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욥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알게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미국 땅이 겉으로 볼 때는 살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제는 새카만 흑암이 드려져 있고 이제는 조만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만간 유엔을 중심으로 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타락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땅이 이제는 영적으로 초토화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 선진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말씀을 드리며 말씀으로 옷을 입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장성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